이렇게 선미 씨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까? 네, 그 사실 예전에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네. 이제 하시면서 뭐 생일날 축하받고 싶은 아이돌이 있나요? 했는데 선미 선배님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아 선미 선배님이요 했는데 그 SNS에 올려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날 네, 되게 기뻤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또 방송에서 뵐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네. 네,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편지를 유정양 저는 제가 활동할 때 네. 가시나 선배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셨었어요. 아, 가시나 선배께서? 아, 선배님께서 가시나로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네. 음악방송 이제 결과를 발표할 때 1위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옆에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네. 영상에 찍혀가지고 아, 이렇게 하겠다. 어떡해. 유정이가. 본인이 1등한 줄 알 것 같다. 그러니까. 저건 덕후에서 덕후죠, 저건 덕후예요. 저 마음에서 나오는 거. 마음에서 나. 야하, 잘 모셨네, 아주 새 덕후들. 네. 한 덕후를 잘 모셨어. 네. 한 번도 그 뒤로는 따로 네. 뵌 적은 없고. 네, 사적으로는. 처음이에요, 지금 이렇게? 네, 맞아요. 이렇게 얼굴 보고 네. 얘기하는 게. 아, 이거 성명을 못 봐요. 제가 원래 네. 옆을 잘 못 쳐다보겠어. 이게 약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하는 약간 네.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구나. 너무 달라 보여. 은지형은요? 어때요? 저 너무 기쁘죠. 근데 왜 선미양을 못 봐요? 왜 부끄러워요? 저 너무 궁금한 게. 네. 한번 여쭤보세요. 아니, 저는 이제 유정양을 되게 막 밝고. 저도요. 네, 되게 네. 막. 엄청 밝아요. 개인기 되게 많고. 네. 막. 아이고, 애기야. 그러면서 성대모사. 저 근데 그래서 되게. 네. 저는 유정 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, 엄지 씨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. 선미양 그거 알아요? 왼쪽을 한번 봐봐요. 이게 이게 야, 너 왜 그래? 선비가 얘기할 때 계속 유정이가 선비 뒤통수 보고 있다가 별 얘기 안 돼도 네. 그러다가 딱 뒤쪽 보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서 저도 네. 너무 당황스럽네요. 네, 오케이 네. 좋습니다.